아침 힐링을 마치고 그가 향한 곳은 독특한 2층 한옥집입니다. 여긴 어디예요? 아,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애엄마랑 같이 노후에 살려고 지어놓은 집이에요, 얘가. 주말이면 한 번씩 내려오는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2층 한옥집을 지었다는 종필 씨. 그냥 테트만 치고 있는 상태라 이거 청소도 안 되고 정리 안 돼 있거든요. 집 내부가 휑합니다. 아니 뭐가 좀 없네요. 지금 겨울 내내 지금 비어 있어요 이 상태가. 뭐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갖고 가족들이 와서 캠핑용으로 와서 이렇게 놀 수 있고. 아니 선생님 이 한옥집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? 아 저는 이제 돌집 더 편안해요. 아 여긴 별로예요? 맞아요. 별로 춥고 뭐 자주 간 돌이 좋아요. 2층 한옥집에서 종필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이곳. 동백숲을 지나면 나타나는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입니다. 설마 했더니 역시나 돌로 쌓은 벽이네요. 첫 번째 돌집보다 두 배나 큰 이 한옥 돌집은 온 가족이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제 이 땅굴 돌로 해서. 아, 선생님 집이 하나가 아니에요? 네, 여러 군데. 그동안 모은 돈으로 바닷가 비탈진 땅을 샀다는 종필 씨. 바다 가까운 곳에 제일 땅굴 돌집, 그 뒤편에 제이 땅굴 돌집이 있습니다.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두 번째 돌집은 잔고장이 많은데요. 수리하는 것 또한 종필 씨의 몫이죠. 그때 손님이 도착했습니다. 아, 우리 형님 이제 30년간 나하고 같이 동국농가 한 마을 형님. 돌 쌓는 건 잘해요. 다른 거는 제로. 뭐 제로야? 아, 나보고 제로라면 쓰는 거야. 아, 다 하지. 돌이란 걸 한 장이에요. 그만해. 나름대로 이렇게 쌓는데 얼마나 나는 아주 저 만끽해. 그냥 내가 했단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? 옹벽으로 세면 옹벽으로만 싹 쳐도 괜찮을 텐데 그 돈 더 들어가 버렸어. 옹벽 치는 돈보다 돈이 더 들어가 버렸어. 사실 돌을 아무 데서나 주워올 수 없기 때문에 돌값만으로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답니다. 돌에 대한 그의 집착을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. 돌집을 고집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? 내려놨어요, 여기서. 모든 생각을, 욕심 이런 걸 많이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, 이 돌 때문에. 이 돌 안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이 없어져요.